브라운 퍼포먼스 김 이채현 씨 나와주시죠. 아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포토타임 전에 먼저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인사를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기자님들 자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미니 앨범 쇼다운으로 컴백하게 되었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저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아, 오랜만에 또 컴백이어서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요. 네. 기분이 어때요? 너무 설레고요. 오래 기다린 만큼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재영이 포토타임으로 먼저 인사를, 무대로 먼저 인사를 드린다고 해서 마이크 잠깐 들어드리고 포토타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함께 바라볼까요? 왼쪽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역시 퍼포먼스 퀸답게 자유로운스럽게 포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 타이틀곡 앨범 제목이 쇼다운이잖아요. 쇼다운이 뜻이 약간 결전, 대결 이런 뜻 아닌가요? 그 쇼다운을 좀 나타낼 수 있는 포즈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왼쪽부터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이어서 그대로 중앙 가운데.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오른쪽. 하나, 둘, 셋. 아마 이 사진들도 많은 팬분들도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체리시분들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자유롭게 좀 하트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보라투도 채연 씨가 하니까 다르네요. 다릅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오른쪽.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채연 씨 잘 해냈습니다. 아, 뭐 또 하고 싶은 포즈 있어요? 다 하셨어요? 네. 돈트. 좋습니다. 이제 무대로 먼저 인사드린다고 해서 무대 준비를 위해서 잠시 무대 아래쪽으로 이동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자리에 앉아서 좀 인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를 마친 소감 어떠셨어요? 한 10개월 만에 이렇게 앨범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기자님들께 처음으로 또 보여드리는 자리라 더 좀 긴장되고 설레했던 것 같습니다. 네, 긴장되는 거는 전혀 티도 안 났고 설레는 마음이 이제 오롯이 잘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한 곡 한 곡 좀 들어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 10개월 만에 발매된 이번 수록곡이 총 5곡 소개되어 있죠? 네. 좋습니다. 자, 미니 3집 앨범 먼저 쇼다운, 어떤 앨범인지 쇼다운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쇼다운의 뜻이 스포츠 경기에서 그 결전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번 앨범에서 현재 자아와 그리고 또 다른 내면의 또 다른 자아가 충돌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저만의 또 스타일과 무드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앨범도 그래서 플레이와 오프 버전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됐어요. 네. 플레이 버전에서는 조금 더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느낌을 표현을 했고요. 오프 버전은 조금 더 강렬하고 거친 느낌을 담아봤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티저 사진도 저도 미리 봤는데 그 단발머리를 이렇게 변신했던 이미지도 본 것 같아요. 네, 그게 맞아요. 플레이 버전.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의 또 모습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곡 한 곡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먼저 첫 번째 곡 어떤 곡인지 좀 들려주시죠. 이것도 뭐 대단했네. 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한 번만 들었는데도 계속 딴 그게 딴딴딴딴딴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게 돈이에요? 네, 돈돈돈돈돈 돈돈돈돈돈이군요. 네. 아, 이 어떤 곡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번 타이틀곡 Don't는요 휴대폰 벨소리와 또 진동소리를 첨가해서 듣기에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자극을 느낄 수 있는 투스텝 댄스 장르 곡입니다. 그리고 이별의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곡이고요. 네네. 이번에 제가 안무와 작사에 또 참여를 해서 조금 더 애정이 가고 그리고 좀 뜻깊은 그런 앨범이 된 것 같아요. 네, 춤을 워낙 잘 추니까 뭐 안무는 뭐 참여하실 걸로 예상이 됐는데 작사도 직접 본인이 쓰신 곡인 거예요? 타이틀곡 작사도? 사실 제가 이 곡의 작사를 참여할 계획은 없었는데 네네. 조금 더 욕심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이 곡을 조금 더 막깔나게 조금 더 임팩 있게 조금 살려보고자 네. 좀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수록곡 중에 그래도 미니 앨범은 오랜만에 1년 이상 냈는데 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곡으로 제가 무대를 하는 상상을 좀 했을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신. 네. 중독성 있는 멜로디는 또 이제 물론이고 가사에 몰입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 되게 흥미로웠던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 1년 작년 4월인 것 같아요. 그 대한민국 뭐 노크 챌린지로 다 휘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번에도 좀 챌린지가 기대가 됩니다. 와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챌린지, 사실 챌린지를 생각하고 만든 안무는 아니에요. 네네. 제가 챌린지 구간을 뽑자면은 전화를 해줘, 네, 전화를 해줘, 아니야 전화하지 마라는 그런 심리를 담은 그런 안무가 있는데. 네네. 한번 보여드리죠. 네. 전화를 어떻게 전화를 해줘? 네. 어떤 던던던던던 하고 전화하면 죽어. 전화하면 죽는다고요? 전화하면 죽어. 아, 그게 그거군요. 던던던던 아니야 전화해줘. 아, 그렇군요. 오늘 영상 진행도 계시니까 제가 네. 마이크 살짝 들어드니까 방금 고 네. 챌린지만 아마 음악을 비춰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5, 6, 7, 8 아 좋습니다. 이 챌린지 오 따라하기도 쉽고 그리고 네. 전부 전화 받고 뭐 이렇게 약속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전화하고 주거네요. 네 기자님들 앞에서 제가 전화를 주거라 할 줄 몰랐는데 놀랐는데 그래도 안무의 하나니까 네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앉아서 이제 네. 어떤 수록곡들이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두 번째 곡 들려주시죠. 써머이 공개를 해드렸던 곡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게 어떤 곡인가요? 네, Summer Heat는 마칭 드럼과 오리엔탈적인 리드 소리가 또 돋보이는 곡으로 정열적인 또 댄스 파티를 떠올리게 하는 아주 매력적인 곡입니다. 맞습니다. 이 곡을 먼저 듣고 막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오늘 어떤 곡으로 과연 컴백을 할지 이제 그 곡이 이제 6시에 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미리 선 공개를 했잖아요. 네. 공개를 하고 좀 반응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확인을. 네, 맞아요. 어떤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WM 무슨 일이야? 아, 그 반응이? 아, 네. 그게 첫 번째로 이제 저도 같은 생각이. 오, 네. 그래요. WM 왜 이래? 약간 이런 반응이 제일 첫 번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걸 먼저 보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그건 제가 가장 먼저 보게 됐고 그만큼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퀄리티가 좋다. 그리고 이게 타이틀곡이 아닌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데? 하면서 타이틀곡도 기대가 된다 라는 반응을 해주셔서 조금 더 부담이 되면서도 이렇게 기대를 해주시니까 기대에 부응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더 설렜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WM 무슨 일이야? 그걸 쓰신 분이 이 타이틀곡 돈트는 듣고 또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곡 돈트와 서머 히트에 이어서 다른 곡도 또 이제 기대가 되거든요. 좀 들려주시죠.
나온 게 사실 이 곡은 채윤 씨 보이스가 딱딱 들리는데요. 워낙 퍼포먼스도 뛰어나지만 음악 목소리 어떤 곡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슈퍼내추럴은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멜로디 라인이 굉장히 매력적인 곡인데요. 신비로운 힘을 얻어서 너의 마음을 꿰뚫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가사 표현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녹음할 때도 굉장히 신나게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저의 또 다른 그런 보이스를 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곡입니다. 네, 앞서 두 곡하고는 보이스 색깔도 그렇고 전혀 다르게 좀 와 닿았거든요. 내용도? 네, 맞아요. 그 앞에 곡들은 뭔가 Summer Head, Human Freeze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진짜 Supernatural. WM 무슨 일이야? 아. Supernatural은 뭔가 I got the power, super supernatural 약간 뭔가 조금 더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처럼 내려고 했어요. 아,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 그 보이스가 더욱 매력적으로 이렇게 다가왔는데 아까 내용 중에 뭐 신비한 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이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들었는데 채연 씨가 누군가 좀 상대를 좀 꿰뚫어보는 능력을 준다고 하면 그 능력을 받겠다 혹은 그냥 살겠다 어떠세요? 저는 한두 번은 좀 신기할 것 같은데 평생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 네. 평생 계속 들어보면 네. 제가 그 히어로는 아닙니다라는 네네. 아닙니다라는 네. 그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막내 딸이 그렇죠. 그런 능력이 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 능력을 가져서 그래서 저도 그거에 너무 공감을 하면서 아, 평생은 힘들지 않을까. 맞아요. 뭐 한두 번쯤은 괜찮은데 뭐 예상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는 정말 뭐 특별한 일이기도 하죠. 근데 뭐 채연 씨 말처럼 계속 모든 걸 다 깨뜨리고 평생 그렇게 산다면 맞아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정답을 찾아가는 거 뭐 두렵지만 도전해 보는 거 그게 뭐 성장시키는 힘이 되는 거니까요. 자, 오늘도 이제 네 번째 곡입니다. 이어서 들어볼까요? 감성적인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가 매력적인 곡인데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뭔가 둘러싸여 살고 있지만 그래서 두렵지만 그럼에도 한 발 더 나아가 이겨내서 보겠다라는 다짐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부른 노래입니다. 그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미리 공개를 하고 저도 쭉 봤거든요. 거기서 뭐 안무도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그 공간, 아까 뮤직비디오 그 공간도 해외인 것 같은데 해외에서 네. 촬영하신 게 맞나요? 네 맞아요. 뮤직비디오 촬영하고 다음 날에 이제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위해서 이제 그날 하루 촬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로켓 또 미국에서 또 촬영을 함께 해 오셨군요. 뭐 아까 고민을 담아두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솔직히 우리 채연 씨 지금 이 순간 네. 혹은 오늘 가장 큰 고민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래도 공백기 때 인싸는 술지라는 그런 유튜브를 좀 컨텐츠를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좀 약간 진행 욕심이 좀 있어서 그런지 오늘 기자님들 좀 웃게 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부담감과 고민이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웃게 네. 그래가지고 사실 제 말에 약간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제 스스로 약간 지금 조금 자괴감이 살짝 들어요. 아, 네. 아닙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 앨범을 약간 소개해드리려고 나왔는데 내가 왜 지금 왜 웃겨드리고 싶지? 웃겨드리고 싶지?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게 나
이거 진행병인가? 약간? 나 약간 욕심인가 이거? 약간 네.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 뭐 예능에서 활약도 인사동술주도 마찬가지고 뭐 골때리는 그녀도 마찬가지고 아마 궁금한 점을 또 기자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건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고민을 바로 내놨는데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나는 우리 지현 씨 컴백 쇼케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내 꿈속에서도 우리 서로 잡은 손꼭 놓지 않으면 마법처럼 순간 눈부시게 피어나 넌 아름다운 꽃처럼 내 꿈속에서도 마지막 곡은 뭔가 편안해지고 평안해지고 뭐 따뜻해지고 주는 이런 느낌인데 어떤 곡인가요? 네, 드리밍은 팬분들을 향한 제 마음을 담아 제가 직접 작사에 참여를 한 곡인데요. 팬분들의 편안한 밤을 위해서 제가 짙은 하늘이 되어 별을 빛내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따뜻한 발라드 곡입니다. 아, 그럼 별을 빛내주겠다. 좋습니다. 이게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또 보컬도 그렇고 정말 그 3박자가 어우러져서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이 곡은 작업하면서 어떠셨어요? 작사하면서 사실 팬분들을 가장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가장 많이 썼고 정말 팬분들을 생각하다 보니 정말 술술 잘 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자기 전에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기 전에 들어달라 라는 또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한 곡 한 곡 다섯 곡 이제 함께 이야기를 들어 봤고요. 짧게 뭐 소개드렸지만 이제 잠시 뒤 여섯 곡이 6시에 다 공개가 되면 한 곡 한 곡 좀 들어봐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들과 질의응답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져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질문 하나 오늘 아까 제가 들은 퍼포먼스 퀸에서 올라온 느낌이다. 이 앨범의 뭐 작사, 안무 또 다양한 부분에 또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이번 앨범에서 작사로는 우선 타이틀곡 Don't랑 다섯 번째 트랙 Dreaming의 작사에 참여를 했고요. 네. 타이틀곡 작사는 이번이 처음이고 Don't의 경우 또 작사뿐만이 아니라 안무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네, 타이틀곡 안무를 이번에도 로잘린 언니께서 해주셨는데 네. 저의 아이디어도 이번에 좀 많이 들어갔고 저를 가장 잘 아는 게 또 잘린 언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음악을 딱 들었을 때 언니가 조금 더 상충되도록 또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니가 그런 고민을 또 같이 해주시기도 하고 언니가 좋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렇게 공유가 되면서 이번 안무에 저의 아이디어와 언니 아이디어가 같이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앨범 수첩한데 네. 써있더라고요. 프로듀서가 같이 재현, 로자니 같이 또 네. 그리고 또 발매 전에는 보여드리는 그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에서 그 스탠딩 온 마이 온. 오, 맞아요. 네. 거기만 안무가 살짝 들어가 있는데 그 안무는 모두 제가 구상을 해보았고요. 아, 직접? 네. 거기서 이제 모자랑 이제 아이폰 맥스 이렇게 헤드폰을 끼는데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안무를 짰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작사와 또 안무 외에도 사실 이번 앨범은 타이틀곡이 정해지고 제가 또 기획안을 만들어서 회사분들께 또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PPT 컴퓨터를 잘 못 만져가지고 네네. 아날로그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진 직접 뽑고 이제 손으로 써서 이렇게 드렸거든요. 네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보여드린다고 하니까 네네. 나중에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맞습니다. 이런 모든 아이디어를 또 이렇게 냈었는데 실제로 반영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제 의견을 생각보다 좀 많이 녹여서 그래도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 앨범이 여러 방면으로 제가 직접적인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앨범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좀 애착이 많이 가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올라운드 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컴백이니만큼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기자님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마땅한데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질문 있는 기자님들은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우측 좌측에서 마이크를 좀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곡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타이틀곡 포인트 한 곡까지 설명을 해주셔서 인터뷰 중이더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손을 들고 이렇게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전달을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조이뉴스 정지원 기자라고 하고요. 컴백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라운더 킹이라는 수식어가 계속 나와서 이게 뭐 물론 뭐 회사에서 처음에 붙인 수식어겠지만 좀 채연 씨 본인도 자신이 없다면 좀 실력에 자신이 없다면 붙일 수 없는 수식어라고도 생각을 해서요. 본인은 올라운더 킹에 대한 수식어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다양하게 좀 활동폭을 넓혀가고 있으니까 좀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 또 다른 분야가 있다 하면 어떤 게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올라운더 퀸 이채연 씨 어떠세요? 네. 사실 올라운더 퀸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딱 처음 들었을 때 제가 한 1년 전, 2년 전에 채연이었다면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고 좀 자신이 없어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좀 많이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인싸동 술지라는 또 컨텐츠를 통해서 제가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말 솜씨라던가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조금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제 모습을 또 보았고 그리고 이번 앨범에 또 참여하는 참여도에 대해서 이제 저의 모습을 또 보니까 이 정도면은 퍼포먼스 퀸보다 올라운더 퀸이라는 말도 나한테 붙여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저 혼자 집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저 혼자 집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제 입으로는 이제 하지 못했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좋게 해주셔가지고 거기 이제 살짝 뒤에서 이제 동의 정도만 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자명. 네, 그 수식어에 어울리도록 앞으로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상자명 수식어로 그리고 또 활동폭을 좀 넓혀서 다른 분야 또 도전하고 싶은 네. 분야가 있으실까요? 제가 안 해본 분야 중에 사실은 지금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요? 네, 웹드라마를 하나 찍어놓은 게 있는데 네네. 사실 아직 그 방영이 안 돼가지고 아 그래요? 네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게 언제 네. 나올지 몰라도 네. 얘기를 해도 괜찮은 네네네 얘기하면? 근데 알고 계셔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생각보다 또 되게 연기 소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근데 저는 그런 정극 연기가 아니라 사실 좀 약간 좀 시트콤에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연기 같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막 취중 고백하는 그런 연기 아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런 연기 막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좀 시트콤 연기 아 네 맞는 도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 이거 좀 네. 어떡하냐 이거 많은 기자님들 도움주셔서 네. 곧 이제 시트콤에 발탁되지 않을까 네 도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웹드라마도 빨리 좀 공개돼서 네. 보고 싶네요. 우리 채연 씨 연기하는 모습도 제가 지금 축구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사실 저 지금 안 하는 게 없다고 지금 생각해요. 맞아요 대단합니다. 네 또 질문 있는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아 헤럴드 이정환 기자입니다.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타이틀곡하고 수록곡 드리밍 작사에 참여를 하셨는데 각 곡이 되게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각 곡의 작사를 할 때 가장 신경 쓴 부분들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벼운 질문으로 타이틀곡에 이제 찰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꼭 그 이름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찰리부터 그 네. 이름인 이유가 있나요? 찰리는 사실 이제 용배 PD님이랑 이제 주희 언니께서 먼저 이제 작업을 하고 저한테 주셨는데 네. 제가 먼저 여쭤봤어요. 왜 찰리예요? 라고 여쭤봤는데 찰리라는 이름이 채연이랑 비슷한 이름이 채연 찰리? 찰리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기획안을 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찰리는 채연이다
라고 기획안을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피디님들께서도 찰리를 저라고 생각하고 이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채연이랑 비슷한 이제 찰리라는 그런 영어 네임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채연 찰리. 네. 그래서 뭔가 조금 잘 맞았어요, 그게. 아, 입에도 잘 붙고 잘 맞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탄생한 찰리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채리 씨. 네. 그 또 작사가 두 곡에 또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사실 이게 쓰기가 처음 들어가면 네. 쉽지가 않을 텐데. 네. 그 타이틀곡 작사는요. 그 전화하지 마, 전화할까 말까 하는 그런 심리가 잘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제가 쓴 부분이 사실 제일 첫 파트예요. 벌스 제일 첫 파트인데 제일 첫 파트부터 귀에 꽂혀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처음 가사는 사실 뭐 나를 맞춰온 링 원래 이런 가사였거든요. 네네. 사실 같이 가사 내용이? 네. 나를 맞춰온 링이었는데 이 가사를 딱 들었을 때 평소에 쓰지 않는 그런 가사인 것 같은 거, 멘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조금 더 자극적으로 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에 거지 같은 전화에 끊지를 못해. 이렇게 뭔가 조금 더 자극적으로 너무 자극적인 무서운데 네. 아니 그냥 듣자마자 거지? 이채연이 노래 불렀는데 거지? 거지 단어? 약간 이런 좀 임팩을 좀 주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그 네. 가사가 탄생하게 된 거군요. 네. 근데 그 가사랑은 전혀 다른 드리밍의 가사들은 너무 애틋하고 따뜻한데 아 그쵸 팬분들한테 고지라고 하면 안 되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분위기가 좀 달라져서 네. 팬분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따뜻한 가사들과 그리고 팬분들이 너무 잠을 잘 주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그냥 그 새벽에만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아 제가 또 그 새벽에는 또 그렇게 청순일 좀 그렇게 청성 맞아져가지고 술 안 하고 그래서 가사가 막 되게 처음에는 심오있게 나왔다가 아 좀 덜어내야지 하다가 아 너가 정말 편히 잠들었으면 좋겠어 너가 더 빛나게 내가 짙은 하늘이 되어줄게 이런 가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 가사를 다 오롯이 또 음을 붙여서 이렇게 돼서 그 채연 씨가 생각한 내용이 또 오롯이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또 중앙 가운데 기자님 마이크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홍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컴백 축하드리고요. 세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일단 아까 좀 의견을 직접 낸 부분이 있었고 그게 좀 실제로도 반영이 꽤 됐다고 말씀 주셨는데 본인이 좀 어떤 의도로 어떤 의견을 냈고 그게 좀 반영이 됐는지 말씀 조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생 채령 씨도 있고 뭐 이영지 씨, 최유정 씨등 절친한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번에 컴백을 앞두고 좀 응원을 받았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같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신곡 들려줬다면 그 반응도 같이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하는 성적도 같이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예상한 질문을 다 꼭꼭 집어서 또 대신 질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을 내서 어떻게 네. 반응이 된 건가요? 일단은 기획안에서는 제가 찰리를 이제 저라고 생각했다라는 거를 이제 직접 써서 보내드렸어요. 아 찰리는 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정말 드러내기 싫은 어두운 그런 채연이의 모습을 찰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냥 정말 평범하고 그냥 마냥 밝고 싶은 그런 채연이가 그냥 채연이고 해서 그 자아가 좀 충돌하는 그런 내용을 뭔가 담고 싶다. 뭔가 그냥 사랑의 이별 감정이 아니라 그런 내면의 그런 이별, 약간 갈등 그런 걸 표현하고 싶다라는 걸 이제 기획안에 써서 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반영을 해주셨고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컨셉적으로 이제 펜싱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디테일하게 회사에서 이제 같이 의견을 내주셨고 그리고 의상 같은 부분에서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안무 같은 부분에서는 전화선을 이제 자르는 안무가 있어요. 네, 타이틀곡에서. 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좀 아이디어를 좀 냈던 것 같아요. 그 전화하지 네. 말라고 잘라버리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내용적인 네. 부분이나 또 안무까지 직접 또
반영을 해주셨고 네. 그 주변 뭐 동료나 절친 네. 멤버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네. 네, 어떤 네. 응원 좀 해주신 멤버 있습니까? 일단은 챌린지를 찍었거든요. 네, 동생이랑 가장 먼저 찍었어요. 이제 동생이 이제 투어를 간다 그래가지고 사실 미리 찍은 거긴 한데 네네. 어쩌다 보니까 가장 먼저 찍으면서 응원을 받게 됐고 그리고 본인도 뭐라고 하던가요? 동생 씨가 처음에는 아 언니 그냥 노래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집에 가서 막 그냥 Call me Charlie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언니 중독성 이거 너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로도 저는 충분히 아 고마워 이거 되게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중독성 있게 들어주시겠구나 싶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네. 네. 또 신곡 뭐 네. 볼때는 멤버나 아니면 아이즈원 출신 멤버나 네. 친한 뭐 신곡 미리 들려주신 분이 네네네. 있어요 주변에? 영지한테도 영지가 그 스몰걸 그 노래가 나오기 바로 하루 전에 제가 또 찾아갔었는데 네. 그때 이제 영지 챌린지도 하고 제 챌린지도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뮤직비디오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서로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영지 뮤직비디오를 미리 봤고 이제 제 뮤직비디오도 먼저 공유를 하고 했는데 네, 뭐라던가요? 서로 이제 너무 좋다고 우리 둘 다 잘 되자고 막 이런 응원을 막 했었습니다. 서로 네. 보여주고 서로 잘 되자. 네네네. 좋습니다. 네, 그밖에 아마 앞으로도 네. 다양한 분들도 응원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골테니아에서 이제 탑걸 언니들도 이제 신곡 안무 포인트가 뭐냐 하면서 막 나중에 골 넣으면 이런 세레모니 해주신다고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네. 주변에서 진짜 응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응원을 받아서 이제 또 성적도 중요하거든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목표하는 성적 혹은 뭐 공약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번 앨범이 나와서 사실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행복한데 사실 이게 저만 행복하다고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제 팬 여러분들도 이제 행복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아빠도 이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서 네, 차트 탑 100에 네 빨리 들고 싶습니다. 빨리 들고 네 빨리 들고 또 오랫동안 네 빨리 들고 오래 머물고 싶습니다. 요즘 차팅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많이 어려웠어요. 빨리 지금 바로 오늘 6시부터 아마 상정은 고스란히 보게 될 거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실 만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질문 있는 기자님들 계시면 네 끝에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IMBC 이호영이고요. 안녕하세요. 수우파부터 노크까지 어쨌든 춤 잘 추는 가수로 입지를 다지셨으니까 이번에도 많이들 안무를 주목해서 보실 거니까요. 이에 대한 자신감, 부담감 혹시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네. 두 번째로 아까 챌린지를 애초에 겨냥하고서 안무를 짜진 않으셨다고 말씀 주셔서 왜 그랬는지도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떠세요? 춤 잘 추는 가수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지만 사실 부담감이 없다고 하면은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항상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똑같은 춤 추네 또 똑같은 퍼포먼스네 또 봤던 거 약간 이런 멘트가 전 사실 좀 두렵긴 해요. 그래서 뭔가 동선도 좀 여러 방면 좀 여러 군데에서 좀 써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댄서를 이제 몇 분 정도 또 쓸지도 이제 같이 할지도 뭔가 그것도 되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하나하나 이제 퍼포먼스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만큼 뭔가 임팩 있는 그런 포인트 안무라던가 뭔가 시선을 확 잡을 수 있는 그런 와우 포인트가 정말 이 노래에서는 중요하겠구나 싶어서 그 부분이 나올 때까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그리고 요즘 또 챌린지를 미리 이렇게 딱 기획하고 안무하고 이렇게 하는 네. 것도 또 일반적이라고 네. 하던데 계획 없이
안무를 네. 부담하셨어요? 아무래도 그 노크가 제 그 앨범 중에서 노크가 챌린지로 좀 역주행도 하고 굉장히 성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노크를 준비했을 때 챌린지를 정말 겨냥하고 나온 게 아니었어요. 노크도? 네. 노크 안무는 사실 허쉬러쉬가 챌린지를 겨냥하고 나온 네. 앨범이었고 일찍. 네. 노크는 아 이거 챌린지를 겨냥하지 말고 그냥 나답게 그냥 퍼포먼스로 밀어붙이자. 챌린지는 그냥 그냥 후렴으로 하자 라고 해서 이제 나왔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아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가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냥 쭉 저대로 저는 챌린지에 뭔가 좀 한정되지 않고 이제 저만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 쭉 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무대도 그냥 챌린지 기회 없이 자연스럽게 퍼포먼스를 밀어붙여서 나온 타이틀곡이 Don't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항상 걱정은 되긴 해요. 네. 어떤 걱정? 챌린지를 겨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챌린지 구간이 맞을까? 저기가 맞을까? 여기가 맞을까? 약간 이런. 네. 그건 아마 보시는 우리 가요계 대선배님들, 기자님들이나 팬분들이 아마 또 다른 구간을 또 정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쉽게 저희가 또 뒤에 팬쇼케이스가 또 우리 이천 씨가 무대를 하나 더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좀 마지막 질문을 좀 가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을 받고 미디어 쇼케이스는 가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다양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전해주셔서 더 기대가 되는데 이번 앨범을 통해서 우리 채연 씨 앨범 다 마치고 어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으세요? 오늘 이렇게 무대를 보시고 아 역시 내가 기대를 잘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제 목표가 또 기대를 계속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가수가 되는 게 또 하나의 목표여서 앞으로도 얘가 어떤 앨범을 또 들고 나올까? 어떤 무대를 보여줄까? 약간 그런 기대감을 계속 만들고 싶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네.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렸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일어나서 기자님께 끝 인사를 좀 네. 함께 할 텐데 무대를 또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네. 혹시, 네. 어떤 무대인가요? 서머히트 노래를 네, 준비를 했습니다. 수록곡의 서머히트 네. 끝으로 인사를 드리고 오늘 이제 가득 메워서 찾아주신 기자님들께 마지막으로 좀 끝인사를 부탁을 드릴까요? 아, 네. 매번 컴백할 때마다 이렇게 시작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긴장 많이 하고 10개월 만에 컴백이기도 해서 떨리기도 하고 처음엔 진짜 입도 잘 안 풀려가지고 막 제가 횡설수설한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잊지 않고 건강하게 활동할 테니까요 이번에도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써주신 기사를 하나하나 확인하면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정도로 응원해 주신다고 아마 놀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무대 준비를 위해서 우리 채연 씨는 네. 잠시 대장을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